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5월 12일 음력으로 4월 20일 새벽 1시 20분입니다. 동쪽 하늘에 달이 아름답게 떠올라 있습니다. 5일 전 보름에는 볼수 없었던 달, 오늘 밤은, 오늘 새벽은 구름 한점 없는 청천 하늘에 고요히 홀로 창공을 나르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떠오른 저 달,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나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아름답게 떠올라 있습니다. 고요한 새벽에 떠오른 저 달을 바라보며 어머님께서 어릴 적 밤새워 해주시던 희로떡이 생각납니다. 온 동네 나눠주며 먹던 희로떡. 가을이 되면 수확을 거둔 후에 으레 만들어 먹던 시루떡. 바로 어머님의 정성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감사의 마음으로 놓아두었던 시루떡. 바로 제가 했던 심부름입니다. 5월 20일 날에 아름답게 떠오른 달빛을 영상에 담아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가득 메워 달리던 도로에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주택가 골목에는 차량으로 가득 차. 더 이상 차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아름답게 떠오른 달빛, 너의 빛으로 대한민국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균을 몽땅 제거해 주기 바란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고맙다.
어두운 밤길 너로 인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전등에 힘을 비르지 않고도 골목길을 다닐 수 있단다. 2020년 새벽 풍경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태극기 교육원 원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선기였습니다.